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치소에서 나온 지 넉 달 만에 다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이번엔 국정원에서 매달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조사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형환 기자입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늘 오전 9시 비교적 굳은 표정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7월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넉 달 만에 소환된 겁니다.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무수석으로 있으면서 매달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500만 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가져온 800만 원을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300만 원, 조 전 수석이 500만 원을 나눠 가졌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 전 수석이 챙긴 특수활동비는 모두 5천만 원 정도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 전 수석은 대기업을 동원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에도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정경련을 압박해 수십 개의 보수단체에 69억 원을 지원하고 관제 시위를 주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활비 화이트리스트 이 두 사건의 정점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 전 수석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기와 방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SBS 손형환입니다.